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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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면 미션을 받아서 멤버들에게 뭘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자는 멤버들 앞에서 공포 게임하기. 아, 근데 전 최대한 멤버들을 위해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18분을 버텨야 되는구나.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깨볼게요. 저 믿죠? 저 공포 게임. 아! 스파이어리 있자. 아, 죄송합니다. 몰래라. 죄송합니다. 그냥 일하기 싫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 이게 있긴 한데. 마르나리님 도전 미션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도전 미션 별풍선 3,000개요. 아직 안 잔다 라는 작품이었고요. 엔딩을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품을 제가 뭐 눌러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전 미션 쓰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완전 장꼬대 하네. 잠시만, 완전 장꼬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뭐야. 개한. 자, 다음 컨텐츠는 저희가 이제 식사 컨텐츠를 좀 진행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끼리 상의하지 않고 재료를 각자 알아서 사옵니다. 다섯 명 모두 떡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고추장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메뉴 저희 정 여기끼리 얘기했는데 괜찮아. 비빔밥. 아, 비빔밥. 네. 아, 그럼 비빔밥으로 정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 두 조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요렇게 보내죠. 아, 좋습니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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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은 재료를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저희가 네. 잡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둘씩 조를 짜가지고 재료를 한 번씩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이제 빨리 갔다 와주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다 오시죠. 자, 그럼 우리 맛있게 먹자. 맛있게 yep. 먹자. 그 뭐 누가 제일 불안해요, 작가님? 전 민수요. 왜냐하면은 민수가 약간 좀 오냐오냐가 됐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은 예상 범주를 뛰어넘는 행동들 가끔 할 때가 있어. 미미짱과 미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 어? 양갱 언니. 나도 양갱이. 자, 자 이제 저희가 장을 봐야 되는데 각자 찢어져서 사는 걸로. 야, 진짜 양갱아, 알지? 나 텔레파시 받았지? 나 받았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일단 저 오빠가 일단 소스 쪽으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저는 주력으로 소스 쪽을 뽑았기 때문에 저는 X과 X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솔직히 센스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머리를 조금 썼습니다. 만약에 진짜 대참사까지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했어도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정말. 근데 애들이 다 나랑 똑같이 머리를 써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두 분들 이제 준비하시고요. 본인이 이러고 가시나요? 이거 입고 갈 거야? 나 이러고 왔는데. 아, 근데 아까 시청자들이 말했던 게 뭔 말인지 알겠다. 창피하다는 게. 너야 어떻게 양말에 구멍이 그... 이게 뭐야? 너 동정심 하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야 이거? 동전 아니야? 유용 양말 사.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닌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혼자 실내에서 케이스 타고 다니네. 터지는 거 봐. 아유, 또 고맙습니다. 야 이거 좀 봐라 얘들아. 아,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아,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품 엄청 쐈어. 여러분, 저 팬티 빠고 났습니다. 보여줘. 찾으시겠어요? 나 올게요. 네. 원아 씨, 서로 그럼 건투를 빕시다. 간다. 간다. 저는 X과 선택했습니다. 아, 안 겹쳐야 될 텐데. 나는 하지. 네, 일단 은별이랑 도착을 했고요. 저는 명품 조연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뭐 주목하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링링잼잼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 못생긴 새끼. 여러분들이 음식을 못 먹을 수 있었는데 저희 회장님 두 분이 사전에 미션을 써주셔가지고 용영님께서 멤버샷을 가지고 지금 오셨구나. 어서오세요. 머리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뭐야 지금. 제가 원래 제 컨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멘보샤 만들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쓸어 밀어주면서 왓짱한테 이제 음식 좀 갖다 줘라. 대체 얼마나 쓰신 거예요 배화 유출을? 그러니까. 자, 저희가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네. 잘못된 비빔밥이 탄생할지 모르는 긴장되는 순간이고 현재 누가 뭘 사왔는지 아무도 체크가 안된 상태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비빔밥 파이팅으로 갑니다. 네. 비빔밥 파이팅. 이거 하면서 이제 식사 시작할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비빔밥 파이팅! 네. 양갱, 고추장과 참기름. 어떤 고추장이냐? 소고기 고추장. 오, 좋아요. 아, 센스가 있네. 근데 양갱은요, 저 죽인게 내 계산 바뀐데? 나도 계산 바뀐데? 왜? 야, 안 돼. 김은별 씨 가지고 나와주세요. 아 제발. 그냥 거짓말 치지 말고. 저 일단 계란과요. 좋아요. 계란. 참기름. 야이씨. 여기서 안 겹치면 되는 거야. 그쵸? 계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겹치면 되죠. 오! 오! 뭔데? 고사리를.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태로는 매콤달콤 시금치 고사리 계란이에요. 자, 일단 민수 씨. 자, 여기서 혹시라도 민수 씨가 고추장이랑 참기름이나 나물류가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아이씨, 망했네. 조졌네 이거. 형 담배 샀어요? 원래 근데 아침에 밥 먹으면은 졸려. 지금 메뉴 공개 해주세요. 저희 빨리 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 겹쳐요. 어! 어! 김!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애들 이제 재료 사온 거 보고, 아니, 얘네들이 진짜 생각이 좀 짧은 건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밥이랑 김만 있으면. 예! 김은 마지막에 넣어야지. 조금만 더. 풍선 10개.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기름 넣었어? 넣었어. 충분히 넣었어. 이러다 진짜 같은 호적에 올라가는 거 아니지? 와, 쟤 어떻게 하나빼고 다 사왔냐? 그러니까. 망망밥 이거 있습니다. 망밥! 만빔밥. 만빔.